안녕하세요. 익스트림 라이프 TV의 익스트림 현입니다. 오늘은 여기 만리포, 태안에 있는 만리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만리포 해수욕장 옆에 파크가 생겼습니다. 엑스게임장이. 그래서 파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은 스타트 박스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박스 점프대가 있습니다. 박스 점프대가 이렇게 있고, 박스 점프대 옆에는 쿼터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위에 올라가서 보면은 스파인처럼 돼 있어요. 양쪽 다 쿼터로 돼 있고, 이 스타트 박스 면은 내려오는 곳은 뱅크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3m 정도 되는 쿼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박스에서 점프를 해서 여기 받쳐서 쿼터에 받쳐가지고 탈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알이 좀 버티컬 면이 존재합니다. 약간 많이 세워져 있어요. 그지 규진아? 여기 그냥 이렇게 화면으로 봐도 끝부분은 많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져 있어서 에어를 뛰면은 아마 높이가 많이 나올 거예요. 반대쪽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양쪽 스파인처럼 생긴 요 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게 뛰면은 여기 스파인을 넘어서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갈 수가 있겠죠. 아니면 요쪽이 열려 있어서 반대쪽으로 해서 넘어서 트랜스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쪽 트랜스퍼 쪽으로 넘어오면 작은 초보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이런 기물들이 있어요. 저쪽 쿼터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트랜스퍼를 하던 뭐 어쨌든 옆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작은 기물들을 또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싱글 레일 하나 이렇게 박혀 있고요. 나머지 뱅크, 펌박스 여기에는 다 이렇게 전부 다 모서리가 렛지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그냥 지나가는 부분 같지만 이쪽 면에도 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렛지가 다 박혀 있고, 여기는 초보자들 수준에 맞춰 가지고 스케이트보드 타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낮게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작은 계단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렛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여기 메인 볼이 있습니다. 메인 볼이 있는데 저 끝에 보면 저렇게 싱글 레일이 하나 박혀져 있고요. 여기는 깊숙하게 한 높이는 한 1.5에서 1.6 정도 되는 보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시면 넓게, 상당히 넓게 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은 볼케이노처럼 두 개 이렇게 둔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진이가 한번 살짝 타보면 스쿠터 타는 친구들도 이 볼케이노가 그렇게 무섭지 않을 거예요. 웨이브 자체도 그렇게 세지가 않아서 볼케이노 쪽을 한번 타보면 그냥 살짝 이렇게 점프 뛰면 다 누구나 쉽게 걸리지 않고 탈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속도가 있어야지만 반대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볼 안에 들어와서 보면 볼케이노가 이렇게 면이 되게 널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탁 걸린다던가 이런 게 없습니다. 매끈하게 다 모서리 부분이 마무리가 돼 있고, 이쪽 제일 높은 쪽이 아마 1.8일 거예요. 1.8 쿼터가 있고, 이렇게 쑥 돌아서 갈 수 있는 커브 형태로 된 쿼터가 있고, 다 라인이 전부 다 이렇게 코핑으로 다 이어져 있습니다. 이쪽 제일 낮은 곳은 한 1.3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 분들은 이쪽으로 이제 드라빙을 하거나 이렇게 연습을 하면 되고, 여기서 출발을 해서 마찬가지로 이쪽 반대쪽을 이렇게 쭉 볼케이노를 지나서 반대쪽으로 탈 수도 있고, 아니면 가운데 그냥 플랫한 면을 이용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볼케이노 쪽이 또 크게 이렇게 있고, 여기는 상단에 이렇게 박스 레일이 한 높이가 한 6-70 정도 되는 높이의 박스가 있어서 여기서 이쪽에서 붕 띄어서 트랜스퍼로 이렇게 그라인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웨이브나 이런 거는 되게 느낌이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단지 이제 여기 한 군데가 조금 월라이드도 아니고 뱅크도 아니고 좀 되게 많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이라 여기는 이제 좀 탈 때 조금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스 위로 이제 올라가면 여기 중급자나 이제 좀 잘 타는 친구들이 탈 수 있는 큰 박스와 이쪽 옆에 한 50에서 60 정도 사이 되는 킹크로 된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BMX 타는 친구들도 여기 와서 많이 연습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원위치로 딱 돌아오면 싱글레일 한 60 정도 되는 높이의 싱글레일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트 박스 딱 올라가면 좋은 게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바다가 스타트 박스에 딱 이렇게 서서 보면 저기 바다가 보여요. 그리고 조명이 네 군데 자리를 잡고 있어 가지고 조명도 아마 켜질 것 같아요. 정확히 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몰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다른 먼 곳에 있는 파크보다는 가족들이랑 같이 또는 친구들이랑 같이 여름에 와서 바다에서 수영도 즐기고 서핑도 하고 그리고 여기 파크도 타면서 재밌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리포니아 파크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